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What do these K-pop stars have in common? That they all have chart hits composed by Kim Hyung-suk. Ever since his debut in 1989, Kim Hyung-suk has been a leading force of the Korean pop music industry for nearly three decades. Now as a producer and the CEO of a label, he is at the forefront of efforts to bring K-pop to the world. He's also been tremendously generous with his talent whenever worthy causes sought his support. The interview meets Kim Hyung-suk, a composer who has moved the hearts of millions of Koreans to discuss his philosophy and ideas behind his musical career of 30 years. I believe 너의 뒤에서 내게 오는 길 아름다운 이별 정말 주옥 같은 이런 곡들을 써주셔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과 이별의 고통을 견뎌내게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인터뷰를 시작하고 싶어요. 네, 네, 네. 네, 먼저 근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네, 프랑스 칸에서 열린 유럽 최대 음악 마켓인 미뎀의 한국 대표로 다녀오셨는데 주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요즘 방탄소년단이 그 아주 엄청난 성공을 네. 거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K-POP이 왜 그렇게 부흥을 했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의 K-POP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K-POP이 가장 큰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아카데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철학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네.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K-POP이 사실 방탄소년단 외에는 사실 저는 좀 이게 열풍이 맹위를 떨치다가 이제 좀 서그라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해외 마켓 관계자들은 어떤 질문들을 하던가요? 일단 K-POP은 사실 한류라는 그 드라마의 영향으로 일본 시장을 안착을 했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동남아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는 뭐 전 세계 유럽 미국까지도 K-POP의 위상이 커졌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시장의 범위를 갖고 있는데 싸이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빌보드 2위를 네. 하면서 K-POP이 뭐지? 라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많은 그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변 확대가 이제 됐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방탄소년단으로 또 어떤 정점을 크게 찍었는데 왜 K-POP이 해외에서 이렇게 맹위를 털치는가에 네. 대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 K-POP이 어떤 K-POP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팝 시장의 안에 자연스럽게 주류로서 녹아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K-POP이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한국의 음악이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그러한 장르 중에 하나로 네. 바뀌었고요. 다들 물어봐요. 왜 K-POP이 요즘 이렇게 많은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시장이 90년대부터 이제 디지털 시장으로 바뀌면서 국내 음반 유통을 하던 업체들이 거의 다 도산을 했어요. 네. 부도가 났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T 육성 정책 때문에 어떤 그런 하드웨어나 이런 그 기기들, 소프트웨어 기기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 컨텐츠는 가격 정책이 있어서 많이 컨텐츠의 가격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쉽게 해서 MP3를 팔기 위해서 컨텐츠의 그 가격은 시장의 정책을 두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다운시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반 시장이 그 불황에 오게 됐죠. 90년대까지만 해도 오프라인 시장에서 100만 장이 뭐 1년에 뭐 몇 장씩 이렇게 나오던 그렇죠. 아주 호황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축소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반 쪽 업계 분들이 이건 가수와 음악만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돌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돌의 장점은 여럿이 나와서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 뭐 공연, 혹은 연기, 또 CF, 행사 이 모든 것들 다양하게 그 원 소스 멀티 유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SM이 이제 선두가 되어서 네. 아이돌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또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HOT가 네. 그렇게 이제 시장이 이제 변화 발전되면서 위기가 어떤 기회가 찾아오게 됐고 거기에 한류라는 드라마 시장의 부흥으로 일본 시장에 또 음악이 안착하게 됐고 하면서 이제 불이 붙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싸이 같은 경우는 좀 K-POP의 어떤 방향하고 좀 다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K-POP들은 아이돌이 주류인데 싸이는 아이돌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K-POP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나온 컨텐츠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이도 많고 또 어떤 잘생기고 예쁜 어떤 그런 K-POP 아이돌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계 시장 2위를 석권을 했죠. 빌보드에서 벌써 유튜브 그 뷰스만 해도 지금 30억 뷰가 넘으니까 강남스타일로 정말 독특한 캐릭터였죠.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싸이의 음악은 보편적인 EDM 방식의 음악을 취하고 있고 아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EDM의 어떤 음악을 다 네. 알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싸이가 갖고 있는 독특한 뻔한 캐릭터의 아주 독창적인 본인의 그 캐릭터가 같이 결합된 싸이밖에 할 수 없는 예. 여기서 이제 제작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K-POP이라는 걸 아이돌로 K-POP을 막 양산해냈는데 과연 이게 세계 시장에서 어떤 형태로 부팅이 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싸이라는 캐릭터가 해낸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과연 또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네. 던져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방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동안 K-POP이 해왔던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된 게 아니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몇 가지 독창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유명 작곡가의 곡을 받지 않았죠. 본인들이 다 곡을 만들어냈고 또 서로 품앗이 개념이죠. 그러니까 랩하는 랩몬스터는 저 친구한테 랩을 가르치고 이 친구는 곡 쓰는 걸 가르치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내는 어떤 시스템이 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점은 보통 아이돌은 베일에 가려집니다. 만드는 과정이. 왜냐하면 완벽한 상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네. 근데 BTS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매주 만들어가는 과정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팬들이 저 가수는 내가 만든 가수야라는 어떤
굉장한 참여. 예, 참여가 쌍방향이 되면서 엄청난 팬덤이 이루어졌죠. AMI라는 네, 팬클럽이. 네, 네. 뭐 그러한 형태로 이제 쌍방향으로 디지털에 딱 맞는 어떤 그 프로모션 마케팅 방법을 취했고요.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개척에 훨씬 더 거기 가서 공연을 한다거나 네.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한 4, 5년. 미뎀에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는데 이제 한국 음악 시장의 큰 변화로서 말씀하신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한 디지털라이제이션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류. 네. 뭔가 새로운 변화라는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것들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를 예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앞으로의 K-POP 시장이 커지면 그야말로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 음악이 좋아서 듣다가 이 아류 또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지를 찾아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떤 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네. 흐름이. 그래서 마이클 잭슨 듣다가 뭐 마빈 게이도 듣고 또 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팝에 대한 다양한 음악들을 듣듯이 자 K-POP에 BTS가 있는데 또 뭐가 있지 또 뭐가 있지 찾다 보면 이제 사실은 아이돌 시장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장 그 부각이 되는 게 아이돌 시장인 거죠. K-POP에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좋은 뮤지션들의 음악들을 찾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그 K-POP 시장이 다양성을 갖고 확산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이돌이 주류이지만 정말 요즘 우리나라는 실용음악 대학도 많고 또 많은 친구들이 정말 실력 있는 다양한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에게 좀 더 조명을 하고 또 발굴해내고 또 그러한 형태의 프로모션 마케팅을 한다면 조금 더 K-POP이 다양화되면서 더 큰 수명을 유지하게 더 긴 네, 수명을 네.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처음으로 기획을 하시고 이제 데뷔를 시키는 일들을 또 하시는 거 계신데 김형석 작곡가님의 소속사에 소속돼 있는 가수들은 어떤 이런 스타일이다. 내가 찾는 탤런트는 이런 것이다.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기획은 회사에서 이제 하죠. 네. 기획은 어떤 스타일의 가수를 만들 것이다라는 기획을 하고, 혹은 그 가수가 나타나면 이 가수는 어떻게 기획할 것이다는 이제 회사의 몫이 크죠. 싱어송라이터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갖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똑같은 얘기지만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테크닉을 가르쳐줄 수도 있고 그 재능을 더 빛나게 해줄 수는 있는데 본인 스스로 열정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재주는 뛰어난데 열정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다음 플러스 알파를 하기가 되게 힘들고 이 리미트에 딱 걸리더라고요. 경험상 모두 다 조그맣거나 크거나 재주들을 갖고 있는데 하늘에서 다 재주를 내려주는 게 천재니까요. 근데 그 재주를 자기가 사랑해야지 천재지 그냥 재주로만 남아있으면 천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만큼 이걸 능동적으로 열심히 잘 해나가느냐 또 이겨내느냐 혹은 또 사람한테 부대끼느냐 이 일은 사람한테 되게 부대끼는 일이에요. 연예계 쪽 일이라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열정으로 그걸 이겨내느냐 아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네.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음악과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작곡가는 곡을 잘 쓰면 되지만 그러니까 기획은 이제 프로듀스 단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음원을 직접 소비자가 듣게 만드는 여러 가지의 장치들까지도 관여를 하게 되죠. 뭐 마케팅, 프로모션, 혹은 패션, 혹은 뭐 프로모션도 방법, 뭐 온라인부터 할 거냐 여러 가지의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들을 다 이 아티스트의 어떤 이미지 혹은 그 아이덴티티에 맞게 이제 결정을 해 나가는 건데 프로듀서가 되는 건 재미있기도 하지만 약간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건 회사로서의 책임감이기도 하고 곡을 쓸 때는 별 책임감은 없어도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프로듀서는 이제 여러 구성원들 그리고 그 가수의 어떤 인생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훨씬 좀 더 크고 부담이 되죠. 하지만 되게 재미있는 더 많은 뭔가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성취감은 또 크죠. 네. 예. 이번에 공원소녀라는 네네. 걸그룹을 데뷔를 시키실 예정인데
너무 궁금해요. 살짝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 아이돌이 이제는 그 보여주는 어떤 콘텐츠에서 정말 이제 진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BTS 경우도 그렇고 엑소도 그렇고 점점 그 진화해서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을 더 이제 만들어가는 게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이제 이번 걸그룹 나옵니다. 키미디어에서 나오는데 이름을 공원소녀라고 지은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공원이 이제 숫자로 0하고 1이잖아요. 네, 그렇네요. 네, 네. 뭐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 네. 뭐 또 아, 혹은 네. 뭐 영원하다. 뭐 혹은 또 요즘 디지털이 수열이 0하고 1이잖아요. 네. 그 디지털의 어떤 느낌이 맞는 숫자이기도 하고. 뭐 파크라는 예, 공원이 예. 아니라. 아니요, 그 뜻도 있습니다. 네. 공원에 가면 일단 즐겁잖아요. 신선하고. 또 여유롭고 그렇죠. 또 행복하고 그런 느낌을 좀 아. 이름에서 주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또 그다음에 기억하기 쉽고 예. 공원소녀 그러면 안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 한 2년여 가량 그 연습하고 네. 또 어떤 그룹을 만들었는데요. 아주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점점 또 그 친구들이 뭐 완벽하게 첫 무대를 쓰겠지만 그렇게 또 그렇게 또 우리가 프로듀싱을 하겠지만 점점 자기 안에서 또 곡을 쓴다든가 뭔가 또 패션의 어떤 또 역할을 한다든가 하는 본인들의 갖고 있는 플러스 알파의 어떤 재능들을 앞으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네, 다음 세대 BTS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K-Note China라는 뮤직 아카데미를 이제 상해에서도 운영을 하시고 이제 북경에도 이제 오픈을 네. 하실 예정이신데 네.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포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국은 2010년도에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 콰르난샹이라는 호남 TV에서 하는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6개월 동안 이제 인큐베이팅하는 프로듀서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에 이제 매력을 갖게 됐고 또 그쪽에 이제 스텝 같이 일했던 분들과 또 인연을 맺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아카데미를 중국에 진출하고 싶다고 했더니 북경에 이제 또 법인 하나 냈고 네. 그러다 보니 또 투자하시는 분이 또 같이 하게 됐고 하면서 지금 상해 이제 먼저 오픈하고 네. 북경 이제 올 말쯤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네. 중국은 시장이 참 크죠. 그리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도 문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컨텐츠에 대한 엄청난 투자 혹은 관심, 나라의 정책적으로 그쪽을 지금 부양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K-POP에 대한 어떤 열망이라든가 또 그렇게 아이돌에 대한 어떤 관심이 너무너무 큽니다. K-POP을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또 엔터 시장과 접목을 하고 또 결국에는 문화 사업이라는 것은 딱 결국 남는 게 퍼블리싱과 라이센싱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양질의 곡들을 네. 또 그쪽에 또 소개하고 같이 협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일단 자연스럽게 저변 확대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기대하면서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가수 지망생들은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가수 지망생들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직은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만 만 명 중에 노래 잘하는 애가 한 명이 있다면 중국이 훨씬 많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잠재적인 재능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80년 이후의 세대들은 이미 디지털화의 환경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정말 뉴욕커 같이 생각을 해요.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또 그런 정치적으로는 어쩐
폐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내놓기도 하고요. 네. 또 다양한 재능을 가진 친구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정말 기대가 되는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인구가 한 14억대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작년부터 이제 화교들도 주민증을 발급해줬거든요. 그럼 총 인구가 27억이에요. 그러니까 27억이라는 인구를 놓고 통계를 내본 적이 역사상 없는 거죠. 그렇죠. 주식이든 문화든 뭐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떤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또 당이 하나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화되거나 발전될지는 사실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예. 정말 가능성을 가지고 예. 처음에는 사실 시장을 보고 또 들어갔지만 막상 또 중국 친구들하고 일을 해보면 어떤 신뢰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어렵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잠깐 보고 신뢰하는 것보단 수많은 어떤 시간과 또 경험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국에 신뢰를 하게 되는데 그 신뢰를 그렇게 쌓여지는 순간 내가 힘들어지면 집을 팔아서 도와줄 정도의 그런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직함이 있으시잖아요. 프로듀스도 하시고 작곡도 하시고 가장 어려운 역할은 뭘까요? 다 어렵죠. 다 어려운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할 때 하는 직업이 힘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회장의 역할이라든가 비즈니스맨의 예, 비즈니스 역할? 쪽에 네. 가장 그러니까 시를 좀 쓴다고 해서 출판사 사장이 된 격인 거나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사실 힘들고 또 힘든 만큼 신중하고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음악은 훨씬 자유스럽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음악할 때가 제일 편하고 좀 그런 비즈니스 고민을 할 때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3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같은 길을 택할까요? 더 음악에 올인했겠죠.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돌아갔다면. 그리고 더 빨리 애를 낳았을까나? 아, 근데 그러고 싶진 않네요. 지금 아이가 있으니까. 근데, 아, 그게 바뀌었구나.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항상 생각했어요. 아, 난 대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 왜냐면 음악만 했으니까요. 네. 돌아가고 싶은데 그때 애가 없을 거고, 그럼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의 생활이 훨씬 더 소중한 거죠. 네. 그러네요. 지금 아주 행복하신 걸로. 네, 지금 최상인 걸로. 그대로 이 길로 오시고 네, 저희들에게 네. 이렇게 더 이상 뒤에는 밀어넘는 걸로. 밀어넘는 걸로. 그리고 이 많은 아름다운 곡들을 주신 걸로 저희는 감사합니다. 예, 뭐 저, 예, 너무 예, 좋습니다 지금. 네, 네. 1,300여 곡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대 이런 막 아이돌 스타들을 좋아하는 이런 세대의 친구들이 이 노래는 한번 정말 다시 내 노래지만 그게 지금 히트했던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노래는 정말 다시 한번 들어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곡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결정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래도 특별히 애착이 네, 간다든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초창기 때는 이제 제 마음 안에서 우러나온 곡들을 쓰게 되죠. 왜냐하면 누가 의뢰해서 쓴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프로가 되면서는 대상에 맞추기 시작하죠. 아, 성시경은 이런 음악 스타일을 써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언니스는 이런 스타일의 어떤 맞지라는 곡을 이런 스타일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상한테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근데 작가 개인으로는 모든 작업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제 자신이 안에서 발화돼서 그냥 오롯하게 내가 쓰고 싶은 걸 썼던 초창기 음악들을 네. 부끄럽지만, 사실 제일 부끄럽거든요. 왜냐면 세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초창기 때니까. 네. 그런 음악들은
조금 사랑이라는 이유로 뭐예뭐 예, 뭐 그대 내게 다시라든가 네. 뭐 너에 대해서 아름다운 네. 이별 네. 뭐 이런 곡들이 조금 내 마음 알아줬으면 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대 내게 다시 돌아오려 하나요? 난 이제 떠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대상을 보시고 이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뭐 해외의 가수랑 뭐 콜라보를 하신다면 이 가수랑은 참 같이 한번 일해 보고 싶다 뭐 이런 가수가 있으신가요? 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죠. 누구를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러니까 저에게 자극을 주는 많은 가수분들은 같이 작업을 해 보고 싶습니다. 뭐 요즘 저희 딸이 아리아나 그란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리아나 그란데도 네. 예, 그 사실은 바비 인형 같지만 음악적인 실력도 뛰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또 비욘세, 또 뭐 힙합 가수들도 너무너무 같이 작업해보고 싶고 더티 룹스라는 또 그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는 3인조 밴드인데요. 네. 그 밴드랑도 그런 퓨전 스타일의 작업도 해보고 싶고 뭐 밑도 끝도 한도 끝도 없죠. 밤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음악적인 영향을 가장, 그러니까 누구에게 음악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셨는지 데뷔하신지 지금 30년 정도 네. 계셨잖아요. 어릴 때 아버님이 음악 선생님이셨고 어머님이 피아노를 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악가 집안이었고요. 그 피아노 레슨을 집에서 엄마가 하셔서 수험생들이 이렇게 오면 새벽에 혹은 밤에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레슨을. 그러다 보니까 잘 때 깰 때 음악을 듣고 이제 생활화한 거죠. 그게 가장 큰 자양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면서 네, 한양대 작곡과 클래식을 전공했는데 클래식 작곡을 전공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그때 당시 유재하도 한양대 출신이었고 또 그때 당시 데이비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팝 아티스트의 음악들을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영화 음악 같은 경우도 엔니오 모리코네 그 Once Upon a Time in America 영화에서 엄청난 정말 충격과도 가까운 감동을 받아서 아, 난 꼭 영화 음악가가 돼야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네, 그렇게 젊은 시절에 많은 다양한 음악들이 제가 들었던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돌아온 그대 위해 내 모든 것 드릴 테요. 우리 이대로 영원히 하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 같아요.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일. 작곡을 하실 때 가장 방점을 두시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음악 철학이랄까요? 저는 사실 작곡가라는 직업, 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직업적으로 팩트를 봤을 때는 내 음악을 통해서 저 가수를 히트시켜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네. 스타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저 가수가 이걸 표현했을 때 빛이 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일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쓰는 멜로디,
얘가 솔직한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감동받아서 쓰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왜? 네. 커머셜이라는 게 끼어들어가니까요. 또 대중팝이라는 게 끼어들어가니까 항상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뭔가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좀 세월이 더 지나면, 제가 좀 욕망이 좀 없어지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아무 그 기준 없이 표현하는 그때가 오면 정말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뭔가 벽에 부딪힌 것 같았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그때는 아이하고 놀 때 놀아야죠. 왜냐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음악을 많이 듣고요. 결국 그 어떤 레퍼런스들도 많이 체크해야 되고, 또 주위에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에게 많은 의견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네.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내가 마음에 드는 멜로디 혹은 음악을 만드는 게 결국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음악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네.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아까 정말 하고 싶은 음악을 나중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시고 싶으신 음악은 어떤 건가요? 아직은 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필요 없는 음악이겠죠. 대상에 누구를 대한 위한 게 아니라, 예, 대상에 대한 부담이 없는 그냥, 예, 직접 그때, 노래를 부르시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대상에 대한 부담이 없는 음악을 하려면 내 스스로 욕망을 좀 없애야 되지 않을까. 예, 욕심이 좀 없고 좀 욕구가 좀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가능성이 차단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를. 네. 또 파인아트와 팝아트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그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원도 그, 하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 제가 한 1년 반쯤 전에 팝아트 작가분들 전시회를 우연히 보게 됐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림들이. 그래서 이걸 음악하고 접목시키면 전시와 음악, 청각과 시각 이런 것들이 엮이면서 공연과 엮이고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해볼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우리 80년대 초반처럼 그 각자의 권리에 대해서 직접, 그러니까 그런 재산권에 대한 작품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는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다 보니 에이전시를 만들게 됐어요. 네. 팝앤팝 아트팩토리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지금 한 100여 분 작가분들이 이제 에이전시로 계시고요. 뭐 마이애미 아트바젤에도 또 출품하고 또 뭐 여러 아트페어에 또 출품도 하고 또 뭐 중국에 또 캐릭터도 이렇게 계약을 하고 많은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 음악하고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11월 달에 아트아시아라는 큰 킨텍스에서 전 세계 아트페어가 다 들어오는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음악과 아트의 접목을 4일 동안 각 하루하루씩 음악가와 또 화가의 콜라보 공연들을 네.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러면서 내가 음악, 미술은 사실 잘 모르는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데 음악으로만 어떤 그 봤던 내 표현 방법이 이 미술과 접목되면서 훨씬 더 뭐랄까 좀 인터랙티브하게 좀 커졌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확 커지면서 영감도 많이 받게 되고요. 또 화가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예, 화가는 시각적인 표현이 중요하고 전 청각적인 표현이 중요하지만 정작 갖고 있는 고민은 똑같죠. 작가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고 즐거운 대화들을 네. 또 하게 되고 네. 제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고 예, 그러한 지금 이 순간들이 너무 좋아서 네. 이 팝앤팝 아트 컴퍼니를 또 손에 쥐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떨리는데. 해요. 그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아주 많이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아, 좋죠. 예, 좋죠. 너무 좋은 일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지지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 때 헌정곡으로 또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또 곡을 써주셨고 어떤 계기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정치에는 저는 모내 한입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2012년도에 이제 대선 때 저저번 대선이죠. 그때 우연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선거송을 좀 써달라. 2012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후보였죠. 그때는 그분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매력 또 존경 또 한편으로는 연민 이런 것들이 이제 섞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혁명보단 혁명가를 더 좋아했던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창한 아젠다보다는 그 사람의 감정을 더 훨씬 맥박이 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존경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미스터 프레지던트 같은 곡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나 혹은 국가적인 국가의 정부 행사 때 뭐 대통령께서 나오십니다 그러면 가장 멋있고 당당하고 그런 음악을 좀 써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막 여러 개의 음악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었어요. 의전 음악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당당하고 멋있게 쓰고 싶은데 행진곡풍보다는 막 디즈니처럼 막 영화음악처럼 화려하고 막 이렇게 써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곡을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때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손을 딱 잡았을 때 One Dream One Korea라는 곡이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3, 4년 전에 이제 어떤 통일을 염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그때 이제 한국 아이돌 가수분들하고 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때 이제 민주당 대표 시절이었어요. 문재인 대표님도 참여하셨고 그러면서 썼던 이제 음악인데 아주 의미가 깊게 그 마지막 그때 행사 때 이제 그게 이제 음악이 이제 나왔죠. 너무 뿌듯했고요. 작곡가로서 되게 좋은 행복한 직업을 선택했구나를 또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그런 개인적으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8월 달에 또 통일 노래를 하나 더 작곡하시고 발표하실 예정인데 어떤 가수들이 참여하는지 어떤 풍의 노래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내년 3월 1일이 3.1절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통일과 어떤 그런 염원을 담은 사실 3.1절이 이제 간디의 무저항 정신에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 훨씬 간디도 그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3.1절 그 만세운동이 어떤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저항이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결국 광복군 창설 때부터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주년이 이제 내년에 되는데 그때 결국 그 남가북이 하나의 어떤 통일의 주제가 또 같이 결부되는 그러한 커다란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또 많은 가수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어서 뭐 지금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가수분들 또 셀럽들 그리고 또 북한의 어떤 가수분들도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랑이나 이별 같은 어떤 보편적인 그런 주제 말고 또 통일, 평화 이런 특히 통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특수적인 상황의 노래를 쓰시는 데 있어서
특히 이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와닿을 그런 작곡을 쓴다는 건 어떤 작업인가요? 제가 통일 노래를 쓰면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뭐 이 모든 분야에 공통분모로 갖고 있는 비극이 분단이에요. 뭐 좌파, 우파 혹은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그 비극들이 그 분단이라는 어떤 공통분모가 있더라고요. 네. 이거를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제조산화라는 어떤 캐치프레이를 딱 걸으셨는데 결국 그 부분이 그 남북에 대한 문제가 크더라고요. 통일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있느냐 되게 네거티브했죠.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그걸. 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해서 또 평창올림픽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의식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통일은 꼭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의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려면 어떤 경제나 이런 것들이 벌써 철도를 통해서 유라시아까지 어떤 물류를 유통한다거나 여러 가지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어떤 큰 진전을 가져오는 어떤 정책들도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통일이구나. 그리고 통일이 아니더라도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곧 대한민국 혹은 이 한반도의 국력의 힘을 키우는 거구나.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모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4대 강국들이 주시하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외가가 이제 북한이세요. 그러니까 예. 외가 이제 고향이 이제 황해도 쪽이신데 이제 그러니까 실향민이시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명절 때 되면 그 항상 좀 그런 어떤 분위기였고요. 예. 향수. 예. 그리고 그 남북 이상 가족이 처음 이 흑백 텔레비였을 거예요. 방영됐을 때 이렇게 어른들께서 많이 우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통일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즐겁게 참여하게 됐고 네, 지금도 역시 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세월호 추모곡 그리움을 만지다 라는 곡을 발표하셨어요. 이 곡이 나오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멜로디만 써놓고요. 네. 가사를 못 붙였죠, 사실은. 그러니까 세월호는 정말 비극이고 아픔이죠. 항상 어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지금 세대 어른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멍해나 뭔가 좀 천연 같은 그런 아이들에게 미안함인데. 기타노 다케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인데 그 말에서 응용된 얘기인데 300여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300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다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계속 두고두고 잊어서는 안 되는 또 그리고 각성해야 되는 사건인데 그때 가사를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세월호가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건져졌을 때 그때 이제 가사를 좀 붙였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이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었어요. 아무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했고 정말 문재인 그때 당시 대표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까이 유족들과 함께 아픔을 나눴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셨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되게 그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영상 찍겠다고 네. 하셨고 또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책임 있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반성, 미안함 이런 이야기들을 꼭 듣고 싶었어요. 네. 네. 저를 비롯해서. 네. 같이 살아있지 못해서 우리만 살아있어서 미안하다. 아이들아, 지금은 꽃이 된 아이들아. 음악인으로서 이렇게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음악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어떤 네. 나름 신념이 있으시잖아요. 그 음악을 통해서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이 작곡가이기 때문에 네. 그게 어떤 말이나 혹은 어떤 행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편하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곡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나 지지할 때도 음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저한테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통일도 마찬가지고 예, 그 음악이 매개체가 돼서 하는 것이 네. 되게 중요한 저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과거 정권에서는 이제 문화예술계의 어떤 블랙리스트에 또 한 명으로서 이름이 올라가시기도 하셨는데 Trial for the former presidential chief of staff and the former culture minister involved in Korea's recent cultural blacklist scandal is to come to an end on this Monday afternoon.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솔직히 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은 사실 했어요. 왜냐면 뭐랄까 민주투사거나 뭔가 네. 좀 이게 좀 현 정권의 어떤 그 부조리를 막 외쳐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재인 지지한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블랙리스트인 분들한테 좀 송구하기도 했고요. 제가 조금 방송에도 이제 조금 제재가 있었고 그렇지만 제 곡을 못 쓰게 하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피해를 받았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많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하차하는 거는 제가 방송인보다는 작곡가이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받진 않았죠. 단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한테 어떤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제일 컸죠.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누군가가 그 저에게 블랙리스트가 앞으로 없을 것 같냐, 만약에 좋은 정권이 바뀌거나 좋은 시절이 오면 근데 있을 것 같다. 그때도 왜냐하면 사람 사는 사회는 다 유토피아는 아니니까요. 네. 단 그러한 불합리나 그런 저항을 할 때 자유스럽게 내 목소리를 내는 시대였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는 그 목소리를 내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뭔가 내가 뭐 불의에 한거하거나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가나 혹은 정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블랙리스트라고 낙인을 찍혀서 그런 말들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블랙리스트라고 누군가 해도 자유스럽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사회가 우리 딸이 컸을 때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북 교류 화합을 위해서 또 어떤 포부 같은 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곡가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 또 자발적으로 또 하는 일들이 앞으로 계속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일 때 그때 이제
뭐 통일과 같이 함께 결부해서 많은 작업들을 할 건데 그 프로젝트에 이제 총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또 미술과 음악의 어떤 접목을 해서 국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문화로서 통일의 어떤 염원을 알리는 그런 어떤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주제가도 쓸 거고요. 뭐 네.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잘 해볼 생각입니다. 미디엄에서 말씀하신 그 좋아하시는 코트 중에 어려운 건 쉽게 하고 쉬운 건 깊게 하고 깊은 건 재밌게 하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작곡가님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일본의 작가분이 아마 만들어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이 기억이 누구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팝이라는 게 결국 대중과 친화된 그리고 대중과 친화되지만 한 페이지 정도는 또 앞으로 가주는 작가가 그럼 대중이 또 따라오는 그러한 아주 그 간극들이 되게 재미있는 미묘한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은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이지만 넘어가면 바로 식상해하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뭐가 있을까를 또 화두를 또 던져주는 이게 작가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게 너무 이제 큰 차이가 나면 안 되고 한 발짝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는 또 쉽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쉬운 거는 또 깊어야지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깊은 거는 의미는 재미있게 표현해서 결국 대중과 친화되는 어떤 팝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만족들을 어떻게 하면서 의미를 갖게 만들 것인가, 예술의 본질로서의 의미를 갖게 만들 것인가를 또 같이 고민해보고 만들어보고 예, 그러한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늘.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뜻깊었습니다. Now you heard him. One of his favorite quotes is, take what's difficult and make it easy, and take what's easy and make it profound, and take what's profound and deep and make it fun. And that's what he's been doing for the past 30 years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many decades to come. That was our interview with Korea's legendary producer Kim Hyung-seok. This has been Kim Min-jung. Thank you for watching.